수학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고 K3의 15개 팀들도 이번 시즌 수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좋은, 더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 시즌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21 K3리그. 오늘은 2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경주 한수원축구단의 경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가려질 만도 한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위와 6위에 위치해 있는 두 팀이 맞붙게 됐어요. 울산시민축구단의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골키퍼 박태원, 3번 김재현, 4번 장재원, 5번 이기훈, 8번 박진포, 14번 노상민, 15번 김한성, 19번 김양우, 21번 주장 조예찬, 30번 진상민, 34번 김도훈 선수가 오늘 윤균상 감독이 꼽은 베스트 11입니다. 울산으로 찾아온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31번 주장 골키퍼 김태홍, 3번 김민준, 5번 가솔현, 6번 안지호, 8번 김소웅, 11번 남준재, 13번 황지웅, 14번 조우진, 15번 서명식, 18번 김재민, 99번 서동현. 이 선수들이 오늘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선발 라인입니다. 바로 올라가진 않는데요. 아,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정면에서 서동현!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잘랐어요. 세컨볼 다시 한번 슈팅. 벗어납니다. 아, 마지막에 세컨볼까지 김소웅 선수가 슈팅까지 이어가 봤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벽도 위치해 있고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프리킥 찬스. 김소웅 프리킥 슈팅 넘어갑니다. 지금은 코스는 굉장히 좋았는데 살짝 높았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문전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지금 머리까지 정말 잘 맞췄거든요. 김양우 선수 다시 한번 헤딩 슛이었는데 지금도 살짝 빗맞은 것 같아요. 빠르게 공격 시도. 후반전 초반에도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코너 플랫폼에서 올려줬고 박스 뒤쪽 흘러가는 공 잡아냈고 전방 슈팅! 골키퍼 맞고 나왔습니다. 세컨볼 정면 지역에서 왼쪽 연결 박스 안 살아있습니다.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야, 울산이 전반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했었는데 후반전에도 시작하자마자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노상민과 조예찬. 조예찬 짧게 연결. 지금도 약속된 플레이가 끊겼습니다. 경주 한수원이 재빠르게 역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격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 앞서 차단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 가져왔습니다. 뺏었습니다. 정면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올려줬고 문전 반대쪽 포스트에서 수비가 먼저 머리로 걷어냅니다. 지금 역습 장면에서 울산이 살짝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노상민 한 손을 번쩍 들고 문전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수비수 머리 맞고 높게 뜬 공 다시 한번 헤더. 좋아요. 문전에서 발사각 벗어납니다. 와, 지금 정말 타이밍도 잘 맞춰서 슈팅까지 연결이 됐는데 원더골이 한번 나오려다가 말았습니다. 아, 진상민 선수가 정말 과감하게 몸을 돌려봤거든요. 와, 지금은 타이밍 너무 잘 받았고요. 혼전 상황인데요. 재빨리 걷어대지 못했고 문전으로 굴절됐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아, 위험지역이었고 슈팅까지 만들어봤던 조우진이었는데요. 하지만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울산 수비에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미스가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남재준의 패스 이어받는 김민준 중앙 투입. 아, 원터치 잘 돌려놨어요.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슈팅! 골키퍼 받고 나온 세컨볼. 세컨볼 안정적으로 박태형 골키퍼가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노상민이 올려줬습니다. 문전 수비수 걸렸고 정면적 슈팅! 맞고 굴절됐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박스 안쪽 살아있는 공 다시 한번 올려줬는데요.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손경환 줄듯하다 중앙 연결됐습니다. 중앙에서 원투패스 연결됐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좋아요. 슈팅! 슈팅! 골키퍼 수비수 맞고 나왔습니다. 올려야죠. 다시 한번 문전 올려줬는데요. 굴절된 공! 오! 잘 막아냈어요. 지금은 자칫하면 뭐 자책골까지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골키퍼가 이 상황까지도 예측을 해서 잘 펀칭을 해냈습니다. 조예찬 중앙으로 연결됐고 뒤로 흘려줬는데요. 정면 지역 여의치 않은데요. 박스 근처 슈팅 굴절된 공 세컨볼 들어갔다. 아,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은 상대 골망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이현경의 울산 시민 축구단 데뷔골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장면이었죠. 굴절된 이후에 골키퍼 받고 나온 공. 아, 저 위치에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울산시민축구단에서의 데뷔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현경입니다. 남재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머리로 연결.
일단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시켜봤습니다. 떨어뜨려졌고 박스 안쪽 슛! 들어갔다! 경주 한수원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동점골의 주인공은 오늘 교체되어 들어온 정태쿤입니다. 야, 교체 카드, 양팀 교체 카드가 모두 적중합니다. 아, 문전 붙여줬고 여기서 바운드된 이후에 정확하게 모서리를 향해 슈팅. 지금은 바운드된 볼을 울산 수비진이 제대로 캐치를 하지 못했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코너킥 문전으로 오드 붙여줬고 박태형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과 함께 오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케이스 2021 K3 리그 24라운드 울산 시민 축구단과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경기. 아, 양 팀의 경기 후반전에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1대1 무승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